월요일, 6월 13일 월요일인데요. 비트코인이 지금 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그제도 영상에서 남겼듯이 이제 3,5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쭉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3,1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뚫리면은 2,100만원까지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. 네.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거의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더리움도 지금 200만원에서 이제 100만원대로 떨어졌네요. 네. 당분간은 일단 매수보다 관망해서 좋은 자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식사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